세아 메카닉스의 대안주 한 종목씩 두 분이 주셨는데요. 자, 한 분은 일단은 낙폭과대되어 있는 전기차 관련 종목 중에 명신산업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역시 이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 기업인 삼기를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명신산업과 삼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신 대안주,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명신산업으로 주셨습니다. 네, 한때 테슬라 관련주로 뜨겁다가 그러니까요. 예, 지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뭐 실적이나 변화가 나오느냐 오히려 더 좋아지는데 주가는 밀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보통 하는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하는데 같은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강도는 똑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게를 줄이고 강도는 유지 이런 쪽에서 최근에 많이 떠오르는 또 하나의 기술이고 그와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쪽에서 진입장벽이나 기술장벽 상당히 높은 쪽에서 비슷한 업체들이 들어온다.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런 쪽에서 국내로는 1차 협력업체가 MS오토텍인데 최대 주주주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납품하면서 현대기아 쪽으로 들어가고요. 해외 쪽으로는 시몬테크, 시몬 USA를 통해서 네. 테슬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련주 쪽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지만 이제 현대기아차가 조금씩 공급 부족 이후에 살아나기 시작하고 테슬라가 물론 2분기 중국의 봉쇄 여파 때문에 좀 흔들리지만 그래도 공장을 확대한 상황 쪽으로 보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판매량은 늘을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네.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상반기는 좀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실적이 계속 개선될 걸로 보여지면서 올해 매출이 1조 3천억, 한 20% 이상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이 990억대, 10억 조금 더 쓰면 1000억대. 네, 그래서 네. 한 75%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한때는 좀 밸류가 비쌌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적은 늘어났는데 주가는 하락했다. 그러면 밸류가 그렇게 비싸지 않은 성장주 쪽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시총이 9천억대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안 비싸졌다. 이제는 괜찮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신산업 주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도면 적절한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 주고요. 사차장님은 3기를 주셨습니다. 3기. 네. 지금 부품주들 중에서 좀 괜찮게 움직이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 대부분의 지금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좀 악화되고 있는 그렇죠. 모습이거든요.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아 메크닉스 아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을 하는 업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네. 이 3기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엔진과 변속기에 알루미늄 부품 쪽에 매출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알루미늄 가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4,000달러에 육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500달러 초반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기존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엔드플레이트의 절반 이상을 3기에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회사 3기 EV 쪽을 통해서 했었거든요. 이게 연내 상장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좀 소문이 네. 들리고 있고요. 폭스바겐 전기차에 공급되는 10대 중에 3대는 3기에 부품을 탑재를 하고 있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만큼 좀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세아 메크닉스 쪽으로 일부 좀 떨어져 나간 거죠, 수주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양측 간의 어떤 대결 구도, 어떤 점유율 구도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지금 변속기 부품 쪽에서 40% 그리고 엔진 부품에서 27%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현대차 그룹이 지금 친환경차 전환하겠다는 가속 전략을 계속적으로 가열차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업체들과 꾸준하게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쌓아왔던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기회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5년까지 44종의 친환경차를 운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중에서 전기차는 한 100만 대 이상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또 현대차 그룹에서 목표치를 세워놨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테슬라 쪽에서 지금 일론 머스크도 현대차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뭐 워낙에 말 바꾸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또 내일 당장 무슨 말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현대차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쵸.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20년, 21년에는 영업 적자가 확대된 모습이에요. 근데 이번 1분기에는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56억을 달성을 했어요.
다만 유보율 대비해서 지금 부채 비율은 좀 적정한 수준인데 이게 분기별로 실적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알루미늄 원가의 계속적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있을 텐데요. 일단 글쎄요. 주가 자체는 오늘 당장 보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 월 2평선까지 지금 다 하향을 해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갈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런 관점을 잘 보시면서 분기별로 실적이 개선되어가는 모습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알루미늄 가격에 같이 연동하면서 분명히 봐야 될 업체임에는 틀림없다. 왜냐하면 경량화 또 이게 하나의 추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가격대를 매수가를 지금 정확히 좀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만약에 떨어져 준다라고 네. 했을 때는 한 2,300원 정도 권에서는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도 시장 환경이 좋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짧게 10% 정도 내에서는 손절 잡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주셨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의 명신산업도 볼까요? 명신산업도 많이 내려왔네요, 진짜. 네, 많이 내려와서 지금 자리 쪽에서 바닥인지에 대한 여부는 일단 또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 낙폭에 따른 이제 당분기 낙폭 과대의 반발매는 이어질 시점이다라는 쪽에서 네. 한 17,000원대 정도쯤에서 전후로는 진입 가능할 것 같고요. 네. 1차로는 한 20,000원대까지를 보는데 사차장님과 비슷합니다. 일단 오르면 잘 팔자 이런 의견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15,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가격 전략 명신산업과 3기를 오늘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장에 대한 대비책을 간단하게 두 분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 참 힘들었는데 오늘은 조금 이 상승이 나올까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어제가 좀 뒤통수를 때리는 장이었으면 세게 맞았습니다. 예, 아, 네. 오늘은 좀 달래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기대는 하는데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약세장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반등 나오거나 또 아무래도 2차 충격은 코인발 쪽에서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은 좀 주의를 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코스피 3,400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지금 2,400 회복하는 게 관건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다음 사차장님은요? 네, 이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게 자꾸 바닥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바닥이다. 사고 하는데 그건 좀 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지표상으로는 기술적으로 전부 다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장이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말씀드린 60월선은 이미 깨졌어요. 그럼 120월선이 2230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바닥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반등 준다고 했을 때에도 정확하게 외국인들이 수급에 의해서 올리는지 아니면 단발적으로 금융투자 이런 기관들 매수에서 반짝 올라가는 건지 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